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NCT 드림이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NCT 드림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3일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하였습니다. NCT 드림은 콘서트에서 화려한 무대 연출과 다채로운 음악,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앙코르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로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펜라이트를 흔들며 응원하고 슬로건 이벤트와 생일 축하 이벤트로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NCT 드림은 앙코르 공연을 마치며 팬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NCT 드림은 6월 중 성공개곡 브로큰 멜로디를 발표하고 7월에는 정규 3집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NCT 드림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성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